예지원 씨와 지현우 씨를 함께 모시겠습니다. 그대에게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대는 이 아름다운 사랑 얘기를 멈추지 말아줘. 그대는 나의 어제이고 또한 내일이죠. 언제나 변함없는 내 유일한 진실이에요. 그대는 바이올린을 노래하게 만드는 바람 같고 장미의 향기를 멀리로 실어나르죠. 제발 한마디만 할게요. 바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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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을 들어봐요. 바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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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바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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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이에요. 바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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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거르데 바로레 그 뒤세 모바. 자, 이게 바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처럼 그대에게 말하는 거죠. 그대는 나의 어제이고 또한 내일이죠. 언제나 변함없는 내 유일한 진실이에요. 그대는 나에게 유일한 음악이에요. 모래 언덕에서 춤추게 만드는 음악. 취미자 당신이 없었다면 난 당신을 창조해냈을 거예요. 제발 한마디, 단 한마디만 할게요. 바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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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을 들어봐요. 바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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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바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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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이에요. 바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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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거르데 바로레 그 뒤세 모바. 당신은 아름다워요. 바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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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에 왜 이지원 씨 그리고 지현우 씨,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저기 그냥 저 인터뷰하기 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 조금 전 노래가 그게 이제 웃기는 노래예요? 아니면 되게 예지원 씨는 되게 진지하게 하셨고 제가 사실은 좀 러브레터 나와서 하기엔 좀 애매하다고 예,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예. 굳이 이 노래를 하시겠다고 해서 예전 씨가 네. 예전부터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하셨고 네. 그리고 저희 영화에서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와요. 네.
그래서 꼭 해보고 싶다고 원래 하셔서. 원래 그 샹송이었어요? 좋아하세요? 좋아하는데요. 네. 제가 영화에서 세 번 불렀어요. 샹송을. 아, 이 노래를? 이 프로에서도 그래서 그 샹송을 이제. 예, 그래서 아니 꼭 이 프로에서 불러보고 싶었어요. 제가 또 팬이고, 이 프로 예. 팬이고, 예. 꼭 이 프로에서 샹송을 부르고 싶었는데, 예. 이번 기회에. 부르게 되셨군요. 예, 이렇게 또 현우 씨랑 아. 같이 예. 부르게 됐어요. 근데 예지원 씨는 이제 노래를 하고 싶은 노래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예. 그 문제는 이제 저기 지영우 씨도 뭐 본인이 또 하고 싶은 노래가 있으셨을 텐데, 계속 그 널 처음 만난 날 뭐 이러고 계속 그러고 계셨단 말이에요. 지현우 씨도 러브레터 나와서 혹시 그 예전에 또 한번 나오신 적 있으시잖아요. 예, 제가 2년 전에 너치 1집으로 나왔었는데요. 예. 예, 제가 만약에 이 러브레터로 2년 전에 안 나왔으면은 예지원 씨랑 지금 시트콤을 못 찍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때 아. 러브레터 감독님이 올드미스 다이어리 감독님이 되셨거든요. 예. 아, 예. 그때 보고 예. 그러면 이렇게 아, 예. 기억납니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셔서 예. 저는 진행 보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네 감독님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 네. 그 보시고 되게 괜찮은 느낌이 있다고 막 이렇게 뭐 같이 해봐야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지현우 씨가 오늘날 지현우 씨가 그렇죠. 이야. 그 지현우 씨도 아무튼 저 노래 하고 싶은 노래 있었을 텐데. 저는 여기 밴드로 같이 나오고 싶어서 이번에 더너츠 2집이 나왔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노래로 여기 예. 다시 나오고 싶었는데 예. 예. 이번에는 영화 홍보도 있고. 아 그럼 이번에 너츠로 또 예. 녹음을 하셨어요? 예, 2집 나왔습니다. 예. 아, 예. 야, 그럼 또 기대가 되는데요. 예. 아, 그나저나 예지원 씨하고 지현우 씨는 그 얼마 전에 끝난 그 시트콤과 또 곧 개봉을 앞둔 영화를 통해서 이제 그 연상연하 커플의 이 대명사가 되셨는데 예. 주변에 있는 혹시 그 연상연하 커플들에게 조언도 왠지 잘 해주실 것 같아요. 느낌에 실제로 어떻게 그런 조언들을 해줄 그 어떤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나 아니면 간접 경험도 제가 있고.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경험 조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대본대로 하면 이게 아닌데 지금.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하신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객석에 연상연하 커플이 있으면 이제 그분들을 질문을 받고. 두 분이 뭐 이렇게 해주면서 이게 코너가 이렇게 가는 건데 조언을 받아야 되신다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예. 제가 말씀 들어드리고 같이 이렇게 의논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일단 그럼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한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자분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몇 살 차이 나세요? 예, 두 살 연상 차이입니다. 두 살? 예. 그러면 두 분이서 만나면서 연상연하이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들었다라는 게 있다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았었는데 뭐 네. 간혹 뭐 호칭 문제나 그러니까 네. 남자친구의 그 친구들 호칭 문제 때 뭐 그쪽에서 저를 누나라고 부르긴 좀 그렇고 아 남자친구 친구들이 예. 그렇다고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재수 씨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이런 그럼 이 호칭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지원 씨?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글쎄 뭐 편하신 대로 해야죠. 알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예지원 씨가 또 방송을 통해 러브레터를 보고 계실 그 올드 미스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글쎄 결혼에 올드 미스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순간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순간을 아주 정열적으로 재밌게 보내보세요. 그 30대가 가장 꽃다운 나이고 골드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미자처럼 긍정적으로 힘차게 즐기세요. 네. 아, 하여튼 오늘 두 분 저 연말을 맞아서 아주 또 따뜻하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아주 대박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두 분한테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